인간은 자신의 근원에 대해 끊임없이 반문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찾기 위해 과거로 눈을 돌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부대 암각화 또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선사인들이 남겨놓은 흔적을 통해 우리의 근원을 찾으려 합니다. 방부대 암각화가 가지는 인류 문화사적 의미에 대해 한국 암각화 학회 이하우 회장과 울산대 한상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방부대 암각화나 천절리각화 매우 소규모 인종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세계 암각화 중에서 작은 규모라고 하는 것들이 수백 점에서 수천 점, 수백 미터에 걸쳐서 마치 콩을 뿌려둔 거죠. 확 흩어져 있습니다. 큰 유적의 경우에는 5천 점에서 1만 점 이상을 상회하는 것이 또 보통 한 수킬로에 걸쳐서 상당히 흩어져 있는 형편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방부대, 지금 보시다시피 방부대 굉장히 작습니다. 천절리 마찬가지로 폭이 10미터 채 안 됩니다. 이러한 작은 암벽에 수백 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방부대 암각화 천절리가 크게 가치는 남들과 다른 유적과는 다릅니다. 사실 방부대 암각화에 그려진 그림 중에 보면 고래 그림이 많지 않습니까? 뭐 함정 그림도 있고 다른 육지 동물도 있는데 이 위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래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의 울산 시내 쪽 중구 남구 일대 거주하던 사람들이 절대자 이제 신에게 어떤 식량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위험한 동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달라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절대자에게 빌기 위해서 선정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선사인들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좀 여기는 그 하늘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절대자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봅니다. 방부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부대 암각화 세계유산 추진단 조규성 단장이 이야기하는 방부대 암각화의 가치입니다. 네, 방부대 계곡 일대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생활상과 관념이 반영된 그림이 반복적으로 새겨지면서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방부대 계곡의 암각화에는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이어지면서 방부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생활상과 관념 변화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사회 문화상을 알 수 있는 탁월한 증거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포경 활동을 증명하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방부대 암각화가 울산의 대한민국의 더 나아가 세계의 자랑이 되기 이전에 대곡리 이곳 조상 대대로 텃닦고 살아온 마을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봅니다. 현재 대곡리 이장인 이재군 어르신은 대곡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대곡리는 전형적인 산골 마을입니다. 큰 골짜기 또는 이제 요 산 넘어가 한실인데 원래 저기가 본동네인데 한실 이러면 큰 대전이 한밭이듯이 큰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 산골짜기에 있는 아주 큰 동네고 아주 옛날부터 여기는 사람이 살았고 이제 대곡천 절경을 지금은 이제 국가명성 방부천으로 이름을 바뀌었지만 이기를 끼고 생업을 농사를 지으면서 이끌어왔던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그 주민들은 한 50여 가구에 한 100여 명 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요 근자에 이제 경관이 너무 좋고 조용하고 깨끗하니까 이제 이주해 온 분들도 좀 계시고 60세 조금 넘으신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요즘 아이 부모 집에 살러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한 20, 30분은 되죠. 좀 활기가 좀 많이 도는 편입니다. 옛날에 비해가지고. 방부대 암각화를 포함한 대곡천 일대가 명승으로 지정되고 나아가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것은 울산시나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자랑이고 긍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마냥 환영한 일만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전 이장인 이영준 어르신과 현 이장인 이재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수입이 없다 이 말이요. 손님 오면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 다 정비를 해가지고 잘 하면 좋겠는데 주민들 천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돼. 전 다 문화재 규제 받고 심지어면은 여기에 물 한 거로 어디 삼을 데 없느냐? 울산 태화강 백리길이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내와요. 안각하러 이리. 그러면은 이 산악 자전거 타고도 젊은 애들이 많이 넘어와요. 그러면은 아이고 여 어디 여 버스가 어디까지 오는겨? 여 어디 가게 없는겨? 묻는 말이 그 말이야. 물을 떠다주면은 이 두 대지 비싸 그냥 먹어버려. 얼마나 목이 탄지. 그래 여 가게 동네 주민들을 뭐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제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 장사도 하고 어? 식당도 할 수 있게. 그게 원하는 것이지. 딴 거 원하는 것도 짜다 없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 명성지나 세계유산 유네스코나 크게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이영준 어르신이 방구대 암각화와 관련해 관계기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들어봅니다. 시나 군 관계기관에서 먼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것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외지에서 공기 좋고 뭐 조용하고 이렇다고 참 별장같이 와가지고 있는 사람 말을 듣고 행동을 하니까 불만이 많고 원주민은 이거 못 먹고 살아가 땅 뒤지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원주민 교통이 여기 바로 요 화장실인 데서 동네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놀러 온 사람인데 놀러 온 사람 그 차 떡 대놓고 안각화 구경 가버려요. 그러면 요 동네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안에 동네에 있는 게 어디 간다. 그러면 전화 또 하면은 그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한 시간이요. 차 대놓고 안각화까지 요 화장실인 데서. 그러면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 마도치가 싸우고 이제 난리로 나버려. 요 동네에 있는 게 큰데, 아저씨도 가가 빼줄게. 그런데 이제 기다린 사람은 버스 기다려보면은 10분이 지었거든요. 그럼 바쁜 사람이 한참 가을에, 뭐 하고 볼일 보고, 외제, 우리 가을에 여기, 농사 일을 할 때는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외지에서 저 바깥에서 불러가 부른다고. 불러들으면 교통도 막히고, 그 사람들은 돈벌이 하기 때문에, 빨리 하고 딴 데 가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안 올라케, 이제, 그거 들어가면은 막, 두 시간은 허탕이다, 그런 거예요, 두 시간은. 그런 실정이고, 관계기관은, 우리 동네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 이때까지. 이거를 좀 참조해가지고, 유네스코 등재도 전혀 우리가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지. 유네스코 등재로 뭐 몇 년 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우리도 전혀 반대하고, 그게 아니고, 원하는 짓이니까, 주민들 말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좀 참조를 해가지고. 집청정 주인장 최원성님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저희도 이 동네 한 사람 이론으로서 명성 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명성 지정 이전에 그 전부터 여기에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큰 불편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댐이 생기고 문화재가 발굴이 되고 지정이 되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 정주 여건에 대한 불안감들이 사실 생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한정이 돼가 있거든요. 영업행위도 못하지.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뭐 우리가 뭐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을 계속 이어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한실마을과 저희가 방구마을 이게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 한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권에는 적용을 안 받아요. 네. 명성하고는 관계없는 구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주민들은 사실은 뭐 환경이 좋아지고 살기에는 더더욱 좋겠죠. 근데 현재 저희가 조상 대대로 수백 년을 살아온 사람 입장으로서는 네. 여기 방구, 특히 방구마을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너무 규제를 받고 또 어떤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핍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무작정 유네스코만 정제돼야 된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단체 중에 어느 한 단체라도 주민들의 어떤 그 생활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는 단체나 어떤 분들이 나오면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느 정도는 네. 완화된 구역을 지정해 주든지 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주민이나 현재 과거에 우리가 초창민이나 들어오신 분들이 서로 조금의 이제 양보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네. 환경이 좋아지면 좋지 않느냐 뭐 보상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네. 입장을 바꿔놓고 과거에부터 살았던 분들이 과연 어떻게 여기서 이걸 지켜왔으며 그런 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한각하나 천정리각성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된 이유도 우리가 개발 의지가 없고 네, 그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안 그러면 만약에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네. 네,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지켜온 그런 어떤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서로 대화가 되고 네.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곡리 이장을 맡고 있는 이재곤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물 때문에 세계적인 보물이 재가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 명성도 지정되고 재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제 관람객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스코 동굴 벽화 같은 경우는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원본은 보관을 하고 출입을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고 모형에 들어가 다 관람을 하거든요. 이제 저게 햇빛이 안 들어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간 한 160시간밖에 해가 안 들어가는데 이거를 적당한 장소에 모형을 만들어가 그 밑에 발굴된 공룡 발자국까지 그 위용을 자랑하는 처마 이런 거를 3D 요새 기술 좋으니까 복제물을 저기에 누구든지 만져볼 수 있는 남향의 이런 복제물들도 만들어야 되고 요 들어오시다 보면 만평 습지가 있는데 그거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런 연밭 조성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꾸고 꾸밀려면 지키고 꾸미고 널리 알리려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민주도형으로 민관 협력해서 주민주도형으로 이것을 지키고 가꾸고 널리 알리는 일의 거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있고 당장 내년 2020년 국가예산 지방예산에 제안서를 내놓은 상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근차근 연차별로 해야 될 일을 알차게 해야 됩니다. 이재곤 현 이장이 방구대 암각화와 관련해 관련 기관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특히 울산광역시가 이제까지 물 문제로 저기에 제방을 쌓는다든가 뭐 우회수로 별별 보존 대책을 다 했지만 그게 무용한 게 입증이 됐다면 울산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댐에 수문을 다는 것부터 댐 자체를 허물고 이 지금 어떤 학자들은 이거 100년 동안 발굴해야 된다 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생생하게 저 밑에 제 3안각화가 있다는 것도 생생한 증언도 들은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 어른들 댐 막기 전에 이 공룡 발자국이 엄청나게 노출이 돼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울산광역시가 울주군이 문화재청과 합쳐가지고 원대한 비전을 좀 가지고, 원대한 비전이라면 댐을 허물고 체계적인 발굴을 통해서 새로 발굴된 유적이 있을 것이고, 이게 좀 진짜 지키고 가다듬어야 됩니다. 댐을 허문다는 것은 지키는 것이고, 안각화를 물에서부터 가꾼다는 것은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관람객이 왔을 때 감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잘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조경도 좀 일부 손을 봐야 되고, 이제 이제 말하자면 세계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보호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래 돼 놓으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또는 국립공원으로 KTX 역거리 역에서 3분 내에 있는 유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단기 처방에 급급하고 먼 비전을 못 보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방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추진단 조규성 단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세계유산 등재라는 대명제를 전제하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정리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한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그것은 울산 시민의 자랑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들은 또 하나의 소중한 인류문화유산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조규성 단장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예상되는 울산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우리 울산시는 도시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사는 시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훨씬 강화될 것입니다. 2021년은 방구대 암각화가 세상에 나온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경진 울산 암각화 박물관 관장은 50주년이 되는 이 해에 방구대 암각화가 세계유산 우선 목록 등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2010년도에 잠정 목록에 등재를 하게 되고, 좀 시간이 길게 걸리긴 했지만 올해 21년 2월 달에 우선 목록에 선정이 되게 됩니다. 좀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하는 거는 대곡리 양각화가 학계에 보고된 지가 5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좀 오래 걸리고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뜻깊은 해에 우선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사실 지나온 길보다 더 길고 멀긴 하지만 저희가 목적한 바대로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 앞으로 또 계속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방구대 암각화에 대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 전문가, 관계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의 이견입니다. 어떤 문제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세계유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의 노력은 인간 근원에 대한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인간 근원에 대해 암각화로 물음을 던진 선사인들에게 7천여 년 후에 인류 후손인 우리는 어떤 해답을 내놓아야 할까요?